여성과 엄마들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사도 배치를 우리는 강력히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사도 배치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선이요.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우리 대통령님께서 사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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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하라! 허리하라! 오늘 이 강력한 항의를 중국 시진핑은 들으시고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핵무장까지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보다 핵무기까지도 저희들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국가는 과거부터라도 대한민국이 강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무력 침범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강력한 사드 배치보다 더한 무기가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집 인근에도 사드 고대가 해도 되죠. 저는 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사드보다도 더한 그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남이나 이쪽에 설치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강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킨다면 중앙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